요즘 숙박시설 예약하러 숙박 공유 사이트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교묘히 속여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업체 26곳이 적발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고층 빌딩.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이지만 투숙객들을 위한 용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건물에 무려 46개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이 약 2억 원입니다. 이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이곳은 고양시의 또 다른 오피스텔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스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취사도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 투숙객에게 객실 입퇴실 방법을 안내하는 불법 무인 텔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법 숙박업체의 경우에는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을 생활용 숙박업소로 교묘히 속여 영업을 해온 불법 숙박업소 2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모두 미신고 영업하거나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을 무시한 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숙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증거물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